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재미있는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그래서 지식 소믈리에 아니겠습니까? 예,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혹시 지적 호기심이 강하신 분들, 교양 채널 하나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그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참 이거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놀라운 소식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무 뿌리에 화석이 발견됐는데 무려 3억 8,500만 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3억 8,500만 년의 시간이.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상으로서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엄청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3, 5천만, 8,500만 년? 여러분, 다른 식으로 비유해 볼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 볼게요. 여러분, A4 용지 한 장, 이렇게 한 장의 두께를, 예를 들어서 한 장의 두께를 1년이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뭐한 2, 3, 4 해서 한 100개 정도 쌓였다. 100개 정도 크 쌓이면은 100개 정도 쌓이면 한몇 센치 정도 될까요? 한 10cm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한 10cm라고 해봅시다. 10cm 정도? 100개? 100장이면 10cm 정도라고 해보면, 그러면 A4 용지가, 그럼 3억 8,500만이면 얼마? 이게 그러니까 100년이면 10cm라는 거고, 1000년이면 1m. 그쵸? 1000년이면 1m. 그리고 만년이면 10m. 천만 년이면 100m. 그렇죠? 맞나요? 그리고 1억이면 1km네요. 그렇죠? 1km. 그런데 3억 8,500만 년이라고 했으니까 3.8km라는 뜻인데, 여러분 A4 용지가 위로 3.8km 저기 그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그죠? 높이죠, 여러분. 야,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억 8,500만 년된 나무 뿌리 화석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건 것 같아요, 이거, 그죠? 여러분 이거 이건 것 같아요, 이거 같습니다, 이거, 그죠? 와, 이거 진짜 이런 거 어떻게 남아 있지? 참 진짜 신기합니다. 자, 보시면 미국 뉴욕 북부의 뭐 어디입니까? 이거, 카이로 캐스킬이라는 지역에서 초고대 나무의 뿌리 화석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나무 뿌리 화석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고, 2012년, 한 8년 전에 첫 발견된 길보아 숲 나무 뿌리 화석으로부터 도보 40분 거리에서 확인됐다. 비슷한 지역에서, 그죠? 비슷한 지역에서 발견됐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나무 뿌리 화석이나 그런 게 많았나 보죠? 버려진 채석장이었던 이곳은 지구 숲이 대공기 초기에 시작됐다는 증거로 연구되던 곳이다. 3억 8,500만 년이. 대본기는 고생대 네 번째에 해당하는 시기로 약 3억 9,500만 년 전부터 3억 4,500만 년 전까지다. 그럼 이게 또 하나의 증거가 되겠네요, 이게. 그쵸? 딱그 시기네요, 대본기에. 이 화석은 뉴욕 주립 박물관 직원 한 명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채석장을 지나가다가 거대한 나무 뿌리 체계의 흔적을 보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보면, 우리 같이, 저같이 이렇게 문외한인 사람이 보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무슨 갈라져 있네? 이렇게 해서 지나갔을 텐데, 이 사람은 이거 나무 뿌리 화석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역시 이래서, 대단히 전문가들은 역시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많은 공동 연구팀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윌리엄 스타인 박사는, 대본기 시대는 지구의 최초의 숲이 출현한 시기다. 야,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본기 때, 숲이 출현하지 않았으면 결국은 동물도 없었을 테고 우리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진짜 경이롭고 아주 고맙네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카이로 숲이 생기면서 생태계, 지구 표면 및 해양,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등 기후 전반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 이런 거, 물 이런 것을 산소로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산소를 호흡하는 동물들이 나타나는 기반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숲은, 카이로 숲은 최초의 공룡이 나타나기 1억 4천만 년 전부터 존재했다. 와.
그 다음에 4학년 전에 이제 그 숲에서 이제 곤충이 살아서 태어나고 나중에 또네 다리 생물 뭐 이렇게 땅을 밟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재밌네요. 그래서 연구팀은 우선 나무뿌리 화석이 보이는 위치 한가운데 양동이를 갖다 놨다. 여기 지금 양동이를 갖다 놨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관리들이 차로 싣고 온 바위들로 화석 주변을 일일이 감싸게 했다. 그래서 일대 살인자들로부터 뿌리 화석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이걸 해놓고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 보세요. 그죠? 나무뿌리 화석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여기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밟지 못하게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잘해놨네요. 그래서 또 흙층을 조심스럽게 빗으로 쓸어내서 화석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뿌리의 주인은 멸종된 아르케오 프레테리스 나무였다. 야, 대단합니다. 이런 것까지 어떻게 발견하니? 이런 것까지 특정할 수 있군요. 대본기 중간기에 살았던 고식물이다. 버섯 포자를 생산해내고 잎사귀가 고사리 모양인 게 특징이다. 와, 여러분, 양치 식물이었나 보죠? 신기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의 나무니까 진짜 원시적인 나무니까 이 현화 식물, 이 꽃을 피는 식물이 아닌 거죠, 그죠? 포자로 이렇게 번식하는. 야, 신기하다, 진짜. 그래서 캐스킬 지역에서 발견된 아르케오 프레테리스 나무 뿌리가 지구 진화와 생태계 변화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고대 숲의 형성 과정을 밝히는 적절한 실마리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 세계 화석숲과 비교 연구를 수행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멋진 발견이네요, 그죠? 야, 이제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발견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다니 참 너무 즐거운 소식입니다. 아, 예. 오늘은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다음에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